카카오 뮤직 어플이 때 아닌 흑역사 보관한 걸 떠올랐습니다. SNS를 통해 카카오 뮤직 어플에 과거 카톡 프로필 사진이 노출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된 건데요. 실제로 해당 어플에선 6, 7년 전 설정한 내 과거 프로필 사진은 물론이고요. 카카오톡 친구들의 과거 프로필까지 전부 확인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현재 애인이 구 남친, 구 여친과 찍은 사진을 봤다는 민망한 증언이 이어지기도 했죠.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흑역사를 막기 위한 카톡 이용자들의 접속이 폭주했는데요. 이용자들의 치열한 몸부림 끝에 결국 서비스 접속이 중단되는 우픈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또 이렇게 된 게 카카오 측의 오류가 아니냐는 누리꾼들의 추측도 이어졌는데요. 그러자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 뮤직 가입 당시 본 계정에 설정된 프로필 사진이 남아있는 것일 뿐 오류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죠. 하지만 여러분, 누구나 가슴 속에 흑역사 하나쯤은 품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 서로의 흑역사는 눈감아주기로 해요. 꼭이요. 우리의 아침잠은 1분 1초가 정말 소중하죠. 그런데 이 단잠을 방해하는 게 윗집에서 들리는 휴대폰 진동소리라면? 하지만 그 일이 실제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집에서 울리는 휴대폰 진동 때문에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았어요. 심지어 참다 못해 아파트에 경고문을 써붙이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 층간소음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설된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에 중재 요청을 할 수 있지만요. 안타깝게도 휴대폰 진동은 소음 측정을 해도 소음이 잡히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 현재로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이웃 간의 배려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웃을 조금 더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행복한 거주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꼭 명심하자고요. 여러분, 핸드폰 진동 소음 사실 저희 집도 그러거든요. 에티켓 꼭 지켜주세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